한국전쟁 68주년을 맞아 국군 장병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파주의 한 기도원에서 열린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건물을 울리는 우렁찬 찬양, 하나님을 부르짖는 열정적인 기도, 기독장병 15,000여 명이 빚어낸 예배의 풍경. 바로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가 주최한 제28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 현장입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기독장병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는 자리로 열렸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금년은 6.25 68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슬픈 과거사를 기억하며 조국을 생각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부산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 한국군종목사단장 김성일 목사, 한국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 등 9명의 목회자들이 나섰습니다. 개회예배 설교자 이영훈 목사는 오직 성령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다며 기독장병들이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증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21세기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번 구국성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회에 참여한 기독장병들은 구국성회는 군생활 중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며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그러니까 제가 좀 새로운 삶을 다시 나갈 때 새로운 삶으로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군대에 와서 이렇게 구국성회 참가하게 돼서 새로운 마음을 얻고 이제 더욱 나라나 아니면 이제 개인 혹은 이런 것들 기도를 중점을 두고 더욱 발전되는 마음으로 참가하려고 왔습니다. 나라를 위한 예배의 자리에 모인 기독장병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뜨거운 기도로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